네, 우리 15번째 전속중계기야. 뭐 아주 뭐 제일 중요할 정도로 별표 3개감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전적으로 한 집에다가 속한다. 딴 집에 갈수 있다 없다? 없다. 그입니다. 위약금. 그리고 소개시켜준 사람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안 된다. 그입니다. 근데 스스로는 가능해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체액결. 그리고 중간중간 해야 될 것들. 그리고 완전히 끝났을 때또 해야 될 것들. 그래서 이렇게 의무가 많으니까 전속중개계약 조금 좀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각종 제재가 있습니다. 최소한 업무정지, 저 공개 안 하면 등록 취소,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전속중개계약서 작성 교부죠. 근데 전속중개계약서 작성할 때 서명 또는 저 서명 밑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이 맞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또는 여기다가 5입니다. 서명 미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몇년 동안 보존한다고요? 3년. 3년 동안 보존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은 6개월이 아니라 3개월. 다시 한번 내봤습니다. 우리 안 내본 적이 없습니다. 안 내본 곳이 없고. 그리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서명 날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우리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속 하나 부탁합시다. 알았어. 해놓고 바로 거기서 쓰는 거니까 소속하고는 전혀 관련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소속과 함께 이러려고 합니다. 뭔 함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이제 업무정지 별표가 이제 3월. 자꾸 이제 뭐 별표 같은 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3개월이지 6개월은 아니요. 입니다. 조금 뭐 이런 거뭐 개별적으로 안 나와도 그래도 알고 계시고 실무하다 얻어맞으면 몇 개월이요라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공개 지체 없이가 맞을까요? 7일 맞을까요? 2주 맞을까요? 7일. 7일 맞습니다. 그냥 일주일 그래도 맞기는 맞고. 그리고 거래 정보 망, 과, 망 또는 망 또는 또는이 맞습니다. 저 망과 그런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다 쓰러졌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망 또는 망에 내면 신문에 안 내도 되고, 망에 못 냈으면 신문에 내면 된다. 이런 소리니까 둘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라는 겁니다. 둘 다가 아니요. 그입니다. 그리고 그런 개념이 망과다. 그입니다. 누가 두개돼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 비공개를 이렇게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그러면 X라는 겁니다. 내지 마세요. 그러면 제발 내지 마세요. 입니다. 자, 등록 취소 정말 등록 취소를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등록 취소 할수 있으니까 업무 정지 6개월도 얻어맞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별표 6개월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네 번째 볼까요? 공개 내용을 통지를 또 하라는 겁니다. 앞에는 공개하라는 거고요. 뭘 공개했니? 또 내용을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7개. 공개한 내용은 지체 없이, 여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공개할 때가 7일이고, 그입니다. 그리고 뭐 어떻게 통지를 해야 될까요? 문서로서, 그입니다. 문서. 또는 서면, 그입니다. 문서입니다. 그리고 공개 내용을 통지하지 않으면 별표 1개월. 뭐 이건 시험 문제감은 아닐 것 같은데, 이래다가 동그라미를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공개. 의무가 있는데 주소나 인적사항은 우리 시험 문제가 주소 인적사항 공개할 수 있다 자꾸 이런다는 겁니다. 뭐 좋은 거라고 공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니다. 공개하면 안 된다. 여기도 별표 1개월. 그리고 이제 거짓으로 이제 여섯 번째 왔습니다.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해서는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된다. 혼란을 초래한다는 겁니다. 그럼 거지 그건 세명할때 거지 별표가 얼마일까요? 6월. 자, 이걸 뭐 봐주겠어요 입니다. 아주 양측인데 입니다. 그리고 자 이제 중간으로 왔습니다. 중간중간에 요놈이 제일 귀찮을 겁니다. 계속해야 돼요. 업무를 어떻게 처리를 해가고는 상황인지를 통보를 하라는 겁니다. 무슨 특파원도 아니고입니다. 업무 처리 상황은 언제라고요? 2주 잊어먹을 만하면 됩니다. 여기다가 지체 없이 7일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2주마다 한번 이상을 또 뭘로 문서로서 통지를 하라는 겁니다. 자, 안 하면 여기도 별표 1개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볼까요? 거래 사실을 다 끝나면 거래 사실은 언제라고요? 지체 없이. 그리고 누구에게 통보할까요? 먼저 거래정보사업자 삭제해야 되니까 삭제. 중개의뢰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중개의뢰인 같습니다. 뭔돈 받으려고? 아니오 게입니다. 거래정보 사업자한테 삭제 때문에 다 끝났잖아. 아무짝에 쓸모없으면 없애야지. 없애는 사람 누구요? 거래정보 사업자 게입니다. 아까 500명 그런 사람 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자 3개월. 요건 3개월로 딱 법에다가 정의해 놨대요. 저기 거짓하고 거래사실 통보는 좀 달라. 저두 놈을 딱 정리를 우리 법에다가 규정을 해놨다는 겁니다. 저 거짓은 6월, 그리고 거래사실은 3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큰 혼란, 적은 혼란.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번의 문제 볼까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기업공사는 지체 없이 부동산 거리 조망과 일간신문에 공개를 해야 한다. 두 곳이 틀렸어. 그입니다. 지체 없이 7일 망과가 아니라 망 또는 좀 아주 다 쓰러져서 7일 맞춰놓고 망과 그러면 X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정보를 공개한 전속기업공사는 공개 내용을 7일 이내에 맞았다 틀렸다? 아니요. 공개 내용. 저 지체 없이. 지체 없이가 맞습니다. 지체 없이입니다. 자, 공개 내용이니까입니다. 저기 4번 있구만입니다. 거기다가는 지체 없이라고 동그라미 해놓고 여기는 7일이 맞습니까?입니다. 정말 얘 눈 뜨고 당할 겁니다. 진짜 아주 황당할 겁니다. 이렇게 심하게는 안 속여봤다는 겁니다. 속이려고 할 거예요.입니다. 7일 이내에 중개는 그냥 문서로서 뒤에는 맞는데 지체 없이 그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주 철사방정을 떠내 업무 처리 상황 일주일에 2회 이상 요거 싹 바꿨네요. 2주에 한 번 이상. 문서로서 통제라고 했지, 누가 일주일에 두 번이나 하게입니다. 아주 철사방정 떨어라 하게입니다. 저것이 나한테 작업 걸까봐 하면서 이제 나중에 신고 들어가고 교도소 보내버리고 하게입니다. 너무 심하게 들이대지 말어 하게입니다. 업무철 상황 2주마다 한 번 잊어먹을 만하면 하게입니다. 네 번째, 거래 사실은 지체 없이는 맞았는데 중개은행에게 통보한다고요. 누구? 거래 정보 사업자 하게입니다. 번지수가 올해 딱 맞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유를 모르면 맞다고 할 거예요. 그입니다. 그 정보 사업자한테. 그리고 자, 두 번째가 이제 보스를 보실까요? 위약금, 계약을 위반했다. 둘, 전속기업공사 외에 다른, 전속은 갑인데 을한테 그입니다. 다른 기업공사한테 의뢰하면은 위약금일까요? 50%일까요? 위약금 그입니다. 어떻게 딴 집을 전속을 한 집인데 금반원은 원칙, 신의 손실의 원칙입니다. 민법의 대원칙 2조 그입니다. 뒤통수 때리면 안 되잖아. 다른 기업한테 안 갔으면 내가 했을 거예요. 내가 하면 다 받았겠지. 요 소리입니다. 그리고 자, 두 번째일까요? 전속기업공사가 소개한 A를 B한테 소개하니까 저것들이 둘이 눈이 맞아갖고 다방간에 게입니다. 알파문고 들리고 거기 가면 소식이 있습니다. 소개준 상대방과 직접 거래하면 소개. 소개가 뭐 됐다? 원인. 그리고 거래 누가 했다? 개업이. 밥상 다 차려놓으니까 밥만 먹고 조용히 내뺍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여기도 위약금입니다. 일단 왜? 다른하고 소개는 무조건 위약금이라고 합니다. 다. 근데 중개보수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다른이 중개보수 받고 소개 아이 둘이 그냥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계약서 쓸 수가 없었고 그입니다. 중개보수가 아니라 위약금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반토막 내에서 쓴 비용. 앞에서는 반토막이 버티고 뒤에서는 쓴 비용이 버티고 아래는 계산해보고 입니다. 먼저 중개를 뭐라고요? 스스로 안 해주니까 대문 앞에 방 있음 해갖고 그 사람이 찾아 직접 왔다는 겁니다.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은 이게 위약금이라고요? 아니요. 뭐 옆집을 갔습니까? 소개를 시켜준 사람하고 손잡고 다방 갔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제가 안 해줘. 알린 죽는다고 내가 찾을 거요 해갖고 스스로 먼저 찾아냈다는 겁니다. 얼마? 50% 내에서 쓴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약금은 너무 쉬워. 그럼 아래 보실까요? 문제 전속 중개보수가 100만 원. 근데 중개인이 스스로 상대를 발견하여 거래를 하면은 기업공사가 지출 비용이 만약에 1번처럼 60만 원이면은 청구할 수 있는 비용 얼마일까요? 입니다. 맞죠. 50만 원, 그입니다. 그래서 30만 원, 그러면 뭔 자선 사업 아니? 이럴 겁니다, 그입니다. 50만 원, 저기 전속 중개 보수에다가 반토막을 하세요, 그입니다. 80일에도, 90일에도, 100일에도, 52억입니다. 초과해서 받아봐, 교도소 보내버릴 거예요, 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속 중개 보수가 100만 원, 내 스스로인데 10만 원이면, 얼마를 청구했어요? 10만 원. 또 헷갈리네. 큰일 아셨습니다. 아직도 헷갈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발가락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정말 아주 기본이고 게임입니다. 너무 쉽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이제 확인 설명. 제일 중요한 거 나왔네요. 게임입니다. 정말 여기까지 딱 오게 되면 한 20개 가깝습니다. 벌써. 게임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 정리만 잘하면 그렇게 어렵진 않다는 겁니다. 이걸 아주 멀쩡히 다 집어 넣어버려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확인 설명을 먼저 왼쪽 박스 볼까요? 확인에다가 설명하세요. 사실관계, 관리관계, 공법관계, 세금. 확인에다가 설명. 그리고 다 끝나면 그 확인 설명을 서식에다가 써서 주세요. 입니다. 오자마자 이마 밖에다가 설명. 그리고 다 끝나고 뒤통수에다가 서식입니다. 가봐.
이제 중계 보세요. 얼른 대놓고 빨랑 가라. 그입니다. 자, 먼저 시기를 보실까요? 중계 글에 받으면 이제 설명입니다. 중계 완성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입니다. 오자마자 전 게입니다. 후 다 끝나갖고 게입니다. 막 지상권 잡고 난리 부르는데 게입니다. 후가 아니요. 그리고 설명은 그 아래 볼까요? 대상 누구에게 설명할까요? 출드그레인 아니면 쌍방 이전 저 출드그레인 누구 일방에게만 누가 몰라 누가 설명을 드려야 돼? 출득이 게입니다. 여기다 쌍방 거래 당사자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매돈이 들어야 되거니 매돈 20년 들고 있었구만 매돈 보고 터진 물건 소재지 그러고 있니 게입니다. 그 다음에 방법은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을 하랍니다. 대장 떼라고 등기상 지면서 떼서 보여주라고 말만 하지 말고 입니다. 그럼 실비 청구하라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중개 완성 전에 오자마자 이맞박에다 서식입니까? 아니죠. 언제라고요? 중개 완성된 후 다 끝나서. 그리고 뭐 작성할 때? 거래계약서 작성할 때. 그렇죠? 이놈 두 개가 세트라는 겁니다. 작성해서 줘라.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 무슨 날짜 교부일자를 거래계약서에다 기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데 확인 설명서를 작성해서 누구에게 교부할까요? 쌍방 나중에 책임 물을 거요. 쌍방이 아주 맞짱 들어올 거니까 나도 할 말 있을 거예요. 게입니다. 내가 설명 다 했잖아. 소식이 있잖아. 이럴 겁니다. 그다음에 서면을 서면으로 제시해서 4종 세트 작성 교부하고 몇 년 동안 보존할까요? 3년. 아주 제일 많이 나왔다 그입니다. 언연이다 아니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볼까 이제 내용에서 확인 설명에는 수도권 토벽에 거치하면서 일기 썼다. 자 수는 수도 등의 상대 수도만 써놓고요. 도 도로 등 입지 조건 문장 안 틀리게 할 거예요. 권 권리 관계 그입니다. 통과 뭐더라 토지 이용 괴 그입니다. 가다가 딱 막힌 놈들은 교재 떠들어 볼 거예요. 벽면 법의 상태에 그 거래의 예정, 거래 금액으로만 안 되고, 거래 예정, 금액 등. 그 다음에 취득 관련된 조세액입니다. 아주 세법 당정 떨어갖고, 이제 8도 있지, 12도 있지, 정신없지, 그입니다. 이것도 조정, 비조정 달러. 그 다음에 1조 등 환경 조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기본 써놓고, 저것이 뭐더라? 그러면 자면을 한번 봐야 돼,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설명서 볼까요? 기본의 8개. 세부에 4개 실무 다음 주 가면 또 나와 됩니다. 대상 권리를 터지에다가 입지정해서 관리하는데 비거취 요놈이 바로 기본 안 물어봐 대장을 떼든지 당신이 나가시든지 입니다. 근데 안에 들어가게 생겼다 그럼 어쩐다 실례합니다. 실내 벽면 환경계입니다. 다음 중 기본 아닌 것은 이제 저런 거 안내계입니다. 안에 뭐가 있어 막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만 외롭게 저기 기본에도 아니고 세부에도 아니고 얘는 친구가 없고 계입니다. 얘만 혼자 왕따고 이러니까 13개고 격을 넣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뭐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은 꼭 의무는 아닌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개업가 근데 그냥 소속이 서명 날인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중개 행위 한 거들었으면 그입니다. 안 거들었는데 거기다가 서명 및 날인하면 자격증도 얻어맞고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중개 행위 했으면 그입니다. 개업하고 같이 거들었으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라. 저걸 또는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서명 및 이름 쓰고 도장 꽝 소속도 꽝이요. 게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재를 보실까요? 개업공인중개사 500이 맞을까요? 업무정지가 맞을까요? 500. 별표도 이제 하나씩은 250이다. 그거 이제 다음 주에 본다.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정지. 근데 소속이 제재가 더 커요. 게입니다. 서인들은 할 때 확인해서 거래하는 거 금지다 할 때 자격정지입니다. 자격정지. 정지 먹고 쫓겨나. 개업은 돈 깨져. 근데 크게 깨져.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 보실까요? 둘 다 정지요. 자, 개업은 업무정지. 그 제재 업무정지입니다. 그리고 자, 초보는 이제 우리 소속은 누구요? 시도지사가. 둘 다 자격정지입니다. 일단 여기는 설명이 됐건 서면이 됐건. 그리고 업무정지, 자격정지 둘 다 별표가 얼마다? 3월. 그렇게 안 큽니다. 3개월. 자, 3개월. 뭐 이런 것도 자꾸 들으면은 머리도 염치 갈지 들어갈 거예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문제 1번 보실까요? 개업 공인주사가 중개 의뢰 받은 때는 거래 당사자한테 매도인이 퍽 좋아하겠다. 당신 물건의 소재지 이러고 있는데, 입니다. 서면으로 제시하여 설명한다. 근데 누구한테 설명한다고요? 취득을 해인 게입니다. 의뢰 받는 건 맞아. 근데 무슨 거래 당사자한테 서면으로 설명하냐고. 여기는 취득을 해인 에게만, 일방에게만.
게임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에 조세인데 매매가 맞을까요? 매 더도 있어. 거래 양 더도 있어. 양도 설명 안 해. 그냥 시험 문제만 제일 많이 나와. 보유, 재산세, 종부세 아니요. 뭐 취득. 거취, 취득, 오랜 취득 게임입니다. 저기 거취 있구만. 취득과 관련된 조세 종류. 그리고 세액이 맞을까요? 세율이 맞을까요? 세율, 율. 세액이 아니요. 뭔 계산기 두들겨. 계산기 두들겨는 가끔씩 시험 문제 나와 게임입니다. 세율, 퍼센트 게임입니다. 4에서 6, 뭐 42라고 세율 게임입니다. 1에서 3 이러면서 이제 그 세율, 퍼센트, 퍼센트. 쓰는 것도 퍼센트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업공인사와 중갱이란 소속공인중개사는 확인서명서의 서명 또는 날인한다. 서명 및. 이제 정말 아주 보유족입니다. 저것이 그냥 엉뚱한 소리라고 했네. 전속중개계약서니? 이럴 겁니다. 확인설명서, 거리계약서는 서명 및. 다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다 쓰러뜨렸어.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자료 읽어볼까요? 안이 들어가게 생겼네. 누구한테 자료를 달라고? 누구 집에 들어가게 생겼어? 취득이 맞을까요? 이전이 맞을까요? 이전. 이전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 아주 단골 문제로 많이 나왔어. 자료 요구는 하여야 한다고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료 요구사항에서 이제 가로를 찾아볼까요? 기본적인 사항을 자료 요구한다고 아니요. 소재 면적 아니요. 대장 떼봐. 벽면 도배. 그렇죠? 맞아요. 그 다음에 내부 외부. 맞아요. 수도 전기가 환경 조건.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벽면부터 환경 조건까지 제가 딱 세 개를 묶어놨으니까 건엄들. 근데 입지 조건 아니요. 뭔 요구를 해. 도로 대중교통인데 비소노 왜 요구해. 눈 침침하다고 안 보인다고 하는데 관리 경비실은 가보면 알잖아. 안 가봐도 알아. 우리 뭐 거기 경비실 있는지 없는지 다 알아. 아파트 세대수가 크면은 다 경비실이 있어. 입니다. 법으로 둘의 게임입니다. 아, 불응했을 경우 볼까요? 누구한테 안주대 게임입니다. 안주대 그럼 누구한테 설명을 해야 될까요? 취득 게임입니다. 의뢰인에게 설명하거나가 아니라 하고 아주 쓰러뜨리고 있다. 하고 여기는 그리고 그리고 뭐한다? 기재도 한다.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의무 위반은 그냥 별표 1개월 저런 거 안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 볼까요? 시설물 벽면 등의 상태나 환경 조건에 관한 사항을 이전 의뢰인에게 잘 나왔네. 자료 요구를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어째 잘 나가더니 끝에 이상한 소리 났네. 할 수 있다. 그입니다. 그 한마디가 틀렸다. 그입니다. 잔악계나 불조심. 기원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17번째가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그래서 몇 개 안 되는데도 거래계약서 매년 시험 문제 나와. 가끔씩은 이제 두 개도 나와. 거래계약서. 먼저 거래계약서는 소식이 있다 없다. 매매계약서다 보니까 임대차계약서다 보니까 없다. 그입니다. 없다. 그입니다. 근데 작성을 해서 줘야 된다. 소식이 없다 보니까 9개 기재사항 맨날 나와. 그입니다. 아마 제일 많이 내봤을 겁니다. 먼저 거래계약서니까 거물조교가 인권거래계약을 체결했다. 그입니다. 사람을 팔아먹었네. 고소입니다. 먼저 거래당사자의 인정사항. 그냥 거래만 써놓고요. 누가 거래했어? 매도인, 매수인 누구요? 물건의 표시입니다. 소재 면적입니다. 딱 보면 생각날 거예요. 민법에도 나오네. 조건 기한. 조건 기한 게입니다. 항상 거래계약서에 조건 대출 못 받으면, 농지증 못 받으면 없던 걸로 게입니다. 교부일자. 확인 설명서입니다. 제일 시험 문제 많이 나왔네.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기재 안 하네. 안 하면 업무 정지네. 인도 일시입니다. 잔금 치르면서 넘겨줘. 동신 그래서 배웠잖아. 게입니다. 여기는 권리 이전의 내용입니다. 먼 권리가 넘어가 여러 거래가 있어요. 임대차요 아니면 지상권이요 전세권이요 매매요 입니다. 여기 예정 나오면 안 됩니다. 거래 금액 등 지급에 관한 사항 그리고 계약일입니다. 약정 내용입니다. 가다가 걸리는 놈들 꼭 한번 조심해봐봐 입니다. 그럼 이제 주의를 보실까요? 그러면 이용자, 공법상 이용자 거래규제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확인 설명에서 하고 있잖아. 아까 토지 이용계. 아까 토지 할 때 거기 있구만 게입니다. 한 걸 왜 또 하고 있어 게입니다. 수도 등의 상태? 아니요. 출득 관련된 조세? 아니라니까요. 건물 조교하고 수도권 토벽은 완전 달라 게입니다. 쓴 놈을 왜 또 쓰고 써 게입니다. 그럼 이제 교부 보전 볼까요? 개업공사, 소속 공인중개사 그리고 소속은 함께. 중갱이를 했던 함께 소속공사가 있으면 서명 및 날인할 건데 거리가서는 몇 년 보존한다고요? 5년. 하여튼 서식도 없는 것이 돈 있다고 제일 길어. 5년이 5년. 그 다음에 제재를 보실까요? 정말 등록취소까지 누구입니다. 등록취소까지 거래금액을 어떻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3억을 4억으로
그 다음에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했을 때 속칭 따옴계약서, 업계약서 큰일 난다는 겁니다. 등록주소요. 3년 동안 중경 못하고 싶니? 이럽니다. 근데 나머지는 업무정지인데 작성교부 보존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하지 않거나 서명 또느냐는 뭐 서명 및 서명 및 어째도 답이 없대 또 말장난하고 있다 얘기입니다. 소속은 자격정지 거짓으로 기재를 하거나 별표 몇 개월? 6개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서명 및 날이 여기다가 작성교부 보존의 의무는 있다 없다 소속한테 없다 얘기입니다. 사장님 차 트렁크에 가지고 다니다 보니까 지집에다가 두다 보니까 구경도 못해봐 딱 이름 쓰고 도장 꽝 할 때만 한번 구경해봤을 겁니다. 작성교부 보존의 제재는 없다 자꾸 냈다. 그 다음에 자 문제 한번 가로보실까요? 이제 기재할 사항 거래계약서입니다. 먼저 가로에서 권리관계 권리이전 이건 아직 안 내봤는데 권리관계 아닙니다. 권리이전 먼 권리가 넘어가 권리관계는 확인설명역입니다. 그 다음에 수도 벽면 등의 상태를 거래계약서에다가 이 집은 수도물이 참 풍부합니다. 어디다가 쓰려고요? 입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계약일 기재한다 안 한다? 한다. 저기 계 계약할 때 계약일 규제의 요구입니다. 어디든 다 있어요. 거래계약서에도 있고 금융용계약서에 당모가지 계대가할 때도 받고 오게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에도 보고 계약일은 그 다음에 환경조건 여기는 거래계약서 규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어디 뭐 별치 풍부한 집이라고 그거 다 체크했잖아. 입지조건도 기재할 건 아니고 근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조교 규제의 요구입니다. 규제한다고요. 안 하면 업무정지라고요. 요구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공법상 이용장 거래 규제는 기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입니다. 떨어진 놈 저 아예 아닙니다. 그 다음에 자 2번 분사문서는 대표자와 근데 분사문서는 대표자와 그랬습니다. 아주 단골 문제 또 나왔네. 중개인 소속 공인주사가 있다면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요. 서명 및 그리고 분사문서는 대표자가 아니라 책임자 책임자입니다. 책임자 책임자입니다. 거기가 더 중요해요. 책임자와 그리고 중개인을 했던 소속이 있으면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 등록관청은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아니야. 소속 등록관청은 그랬습니다. 저걸 딱 까맣게 읽고 옵니다. 지금 등록관청이 그런데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자격증 누가 줬는데 저러니? 게입니다. 옥상에 끌려고 저 시도지사 옥상에 끌려갑니다. 이렇게 내보려고 시도합니다. 정신줄 놓으니까 그렇습니다. 소속 공인주사에 대하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맞았다 그럽니다. 맞기는 맞아요. 소속한테 자격정지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거 물어봤나? 저 앞에 봐야 됩니다. 등록관청이 자격을 정지한대요. 맞았다 틀렸다? 시 도지사가 그것도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국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등록관청은 업무정지 개업한 때 무슨 말이 안 되는 소리 하네. 아까 뭐 가로에서 저기 봤구만. 저 확인 설명에 가로 있구만. 시 도지사가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 이상해. 3번 X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꼭 틀려 맞아갖고 아주 뒤통수 아주 따끈따끈 한번 해봐야 됩니다. 시험자 가면 절대 안 틀려. 네 번째 볼까요?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 보존하지 아니한 격공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요? 아니 업무정지 얘기입니다. 거짓말. 거짓말 등록 취소할 수 있지 작성교부 보존에다가 거기다 등록 취소하면 차라리 죽으라고 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뒤쪽에 이제 보증설정. 뭐 여기도 뭐 안 나올 수가 없고 여기도 별표 3개일까? 보증설정 사고치니까 보증설정 하세요. 배만 들이대니까 이력을 가입하세요. 라고 해서 정말 전자문서로도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제 보증 설정 보실까요? 근데 우리 보증은 등록 신청 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봤다. 맞죠? 통지라고 통지에다가 동그라미 씌웁니다. 등록 신청 때 안 돼. 등록 기준은 아니잖아. 그럽니다. 대고나 분사문서는 좀 다른데 주된사무소는 이미 했잖아. 그럽니다. 그리고 업무 개시 전까지는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등록 취소 당해. 거금 공손 손해배상 조치 게임단. 그다음에 두 번째 변경 설정은 바꿀 수 있는데 언제라고요? 효력이 있는 기간 중 만료일이 아닙니다. 정말 많이 내봤고요. 뭔 만료일? 12월 31일 만료한다고 거기서 아니요. 지금도 언제든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공탁에서 보증범 충분히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재설정 바꾸겠다는 게 아니라 자동차 다 보험 끝나가면은 꼭 여러 군데서 지들 싸게 준다고 막 전화 들이대잖아요. 효력 있는 기간 중 말고 재설정은 만료일까지입니다.
저기 막 공제 같은 경우에 보증보험회사에서도 막 전화 오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서도 빨랑 보증 설정하라고 막 전화합니다. 그입니다. 등록주도 당하니까 중개 계속 하라고. 그입니다. 갱신하게 되면은 여기는 만료일까지입니다. 만료일. 재설정은. 그리고 여기도 이제 신고 안 하면 이건 재재감은 안 나올 건데 별표 그냥 1개월. 1개월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아직 내본 적 없는데 별표 1개월입니다. 자꾸 얻다 갔다 보면서 좀 친해져야 됩니다. 보증설정 금액 제일 중요한 거 나왔죠. 공인중개사고 부칙은 얼마래요? 1억. 최소한 1억 정도는 돼야지 됩니다. 사고 쳐놓고 배만 드릴 거니 근데 법인은 주된 사무소 여러 사람 얼마라고요? 2억. 그다음 분사무소는 얼마다? 1억입니다. 그러니까 분사무소가 3개면 법인은 얼마 설정하니? 그죠. 5억 개입니다. 3억 돼지가 소풍가니 그럴 겁니다. 4억 주된 사무소가 1억이니 또 그럴 겁니다. 5억. 자, 3개면 5억이요 개입니다. 그렇게도 내봤어 개입니다. 그리고 자, 이번에 볼까요? 지역농 협동조합은 농지만 조합은만 얼마라고요? 1,000만 원. 정말 2,000도 내보고 500도 내봤습니다. 뭔 2억, 뭔 1억, 1,000만 원. 그리고 신탁업자 등은 나머지 정말 똑같습니다. 주된 사무소 2억이고 틀린 거 아니고요. 거기 분사무소는 1억이고 농협만 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걸 볼까요? 보장되는 금액 설명할 것이 아닌 것은 네 번 줄 있었습니다. 보증 종목 하면서 내봤습니다. 보증기관입니다. 저는 공제 가입했어요. 끝. 종목 3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증기관의 소재지 보장기간 1년 이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이제 네 개. 그 다음에 증서교부 볼까 다 끝나면 바로 그래서 이제 보이게 할 때 그 봅니다. 보증 관련 서류를 교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공제 증서 이런 것들 다 하다 복사해서 줘야 돼요. 그입니다. 한 방에 들어가면 공제 증서 출력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설명 교부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100만 원이었는데 별표는 30. 요거만 한 번도 안 내봤네요. 그냥 30만. 30만 원에서 30만 딱 써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급 후 정말 제일 많이 내봤네요. 빠져나갔다. 정말 사고 쳐갖고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얼마 이내? 15일. 15일입니다. 정말 아마 계속 늘 것 같습니다. 15일. 우리 법령에서 저렇게 15일까지 주는 경우 거의 없어. 그리고 보증보험이나 공제는 뭐하라고요? 새로 가입. 완전 새로 가입입니다. 1,000만 원 빠져나갔는데 1억을. 그러니까 15일 지우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공탁은 돈 좀 마련해 와야 되겠네. 3,000만 원 빠져나갔습니다. 3,000만 원 어찌 해야 될까요? 메꿔 넣어야 돼요. 보전. 채워 넣는다. 보충할 때 그 보자입니다. 보전. 자, 보전 메꿔 넣으라 그럽니다. 근데 뭐만? 공탁만. 그리고 누구만 3년 이내 회수가 안 된다고요? 공탁만. 얘만 이상하게입니다. 그죠? 방법이 완전 다르니까 얘만 이상해. 3년 안에 누가 찾으러 오니까 나도 봐봐봐. 사망. 그리고 이제 사망 같은 거 해도 폐업을 해도 못 찾아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문제 5개 보실까요? 자, 먼저 1번. 격공사가 설정한 보증은 만료일까지 변경하셨다. 만료일까지 변경? 아니요. 언제? 효력이 있는 기간 중입니다. 꼭 이렇게 나오면 맞을 것 같아요. 큰일 납니다. 만료일까지는 재설정이요.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이번에 뭐는 사망이나 폐업 후에 몇 년 동안은 회수를 못한다. 자꾸 낸다는 겁니다. 공제 아니라 공탁. 보험은 아예 아니고 보험하고 공제는 언제든 찾아가고 입니다. 그리고 사망이나 폐업한 후 몇 년이라고요? 3년. 안날이 3년. 입니다. 민법에도 가끔씩 안날에 3년. 그러더만 발생한 날로부터는 10년이고 그 얘기 나옵니다. 손해를 알고 찾으러 오니까 돈 놔둬봐. 2억을, 1억을. 그리고 이제, 자, 세 번째. 자, 15일 맞는 것 같은데, 보증보험, 공제, 공탁금 지급되면 15일 이내에 새로 가입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 빼라? 공탁. 그 공탁 나오면 거기다가 가입하거나 보전, 이러던 적입니다. 공탁도 가입하니? 그럴 겁니다. 그입니다. 공탁은 보전이요. 그입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가면 안 돼. 공탁은 빼줘. 그입니다. 3번 더 틀렸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요. 보증을 변경하거나 재설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격공사는 100만 원 약 과태료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안내 봤는데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업무정지지 100만 원 약 과태료가 아니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냥 5번. 이건 정말 어려울 건데 맞게만 지금 계속 나왔는데 공제계약이 보험도 똑같고요.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그죠? 확정되어 있어야가 아니라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지금 사고를 쳐놔야 되냐고
사고가 날 것 같으니까 보험이나 공제를 가입하냐고. 우리가 어떻게 가입한대요? 사고 날 것 같으니까. 우리 자동차 아예 사고 날 것 같으니까 가입하지. 사고 내놓고 가입합니까? 보험 사기로 바로 교도소 가요.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공제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되어 있지 않아요. 이거 엄청 어려운 해석이니까 잘 봐야 돼요. 이거 판례도 있고 시험문제 나온 적이 몇 번 있었다는 겁니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뭐가 이렇게 어렵대요? 그러니까 좀 정리 좀 해보셔야 됩니다. 이 지겨운 바닥 청산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뭐 지금 검쟁이 별표 3개. 자, 이런 뭐 항상 나오는데 그냥 여기도 8번, 9번, 10번까지 그냥 늘어나갖고 올해 한 두 개 늘려나 그럴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 형벌도 한번 물어보고 싶고 내용도 하나 물어보고 싶고 하면 안 되니까 3학년 3반 교도소 관계 생겼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매매할 뭐 초과판단 저기 4번까지가 양률반인데 중개상물에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정말 매매한다고 했습니다. 업되면 그런데 교환업이나 임대업은 금쟁 2단이다? 아니다. 아니다. 규정이 없잖아. 됩니다. 매매만 매매해. 거기에 X에다가 O 해놓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무등록이라는 거 뻔히 뭐 알면서도 맞죠? X에다가 O, O. X에다가 아 동그라미 하시라는 겁니다. O에다가 O하라는 게 아니라 아 죄송합니다. 게입니다. X게입니다. 자, 집에 가실 때가 됐습니다. 그다음 이제 자, 두 번째가 이제 무등록 중개업을 알면서 모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알면서도 그 무등록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거나 거래가 정말 아니라는 겁니다. 의뢰만 받아봐 아주 사전에 초점 박살을 냅니다. 명의를 이용토록인데 거래 안 해도 이용토록 하면은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 문제 볼까요? 무등록을 모르면 금쟁 2다 아니다? 아니다. 2다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여기입니다. 내가 뭐 점쟁이들이라는 소리입니까? 서울 미아리 가서 돗자리를 깔고 한 10년 배우고 중개팔까요? 이럴 겁니다. 모르면 괜찮아. 여기입니다. 거기 알면 그랬잖아. 반대 속도 해봐라. 그입니다. 자, 세 번째 중개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여기 받을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합의나 사례비를 받는 것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한 분 또 교도소 가실 분이 생겼네. 그러니까 사례비 받는 것도 교도소 오, 큰일 납니다. 사례비 자, 이것도 이제 여기는 금쟁이입니다. 초과. 초과가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순가 중개계약 위법이 자, 순가 중개계약 한번 받아볼까? 이런 겁니다. 통장에다 얼마만 더. 아직은 위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순가 중개계약 체결에서 초과해서 받으면 그때가 위법. 여기는 초과해서 지금 받으면 그랬으니까 순가 중개계약도 위법 자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안 받으면 돼. 그입니다. 아, 두 번째 볼까요? 초과해서 받은 수표가 부도 처리가 되거나 반환해도 금쟁 이다 아니다? 이다. 이런 건 이제 시험 문제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여튼 여기도 금쟁이요. 반환해도 이미 늦었어. 그입니다. 그리고 정말 부도 처리가 나도 내보수도 못 받았는데 그래도 금쟁이요. 그입니다. 그 다음에 겸업은 약정 이런 것들은 이제 약정이다 보니까 중개보수하고 전혀 관련 없고요. 뭐 영종고를 넘어도 괜찮아. 여긴 초과가 없어. 그입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중견을 거짓말해서 판단을 그르쳤을 때 정말 매도 의뢰 가격을 숨기고 높게 거래하거나 1년 후에 두 배로 팔아준다고 하거나 팔아주면 괜찮아요. 못 팔아주면 금쟁이. 그리고 개발계획 수립됐다. 지하철 들어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능성만 간단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럼 네가 판단해. 그래야 됩니다. 하자를 알려주지 않는 거. 막 물이 새는데 소송 진행 중인데 이런 거 안 알려주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은 매매 알면 초과 판단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가 이제 증서를 중개를 했을 때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 자, 투기 관련된 조사가 이제 저축 증서 등 보셔야 됩니다. 근데 저 끝에 가서 이제 분양권은 증서 2단이다. 분양권은 증서 분양권 동호수 2단가 아니라 아니다. 아니다. 입주권. 헷갈리면 안 됩니다. 벌써 첫 번째 시간이 너무 그냥 길었나? 입니다. 증서 분양권 여기는 증서 아니다. 문제 없다. 3학년과 관련 없다. 입니다. 입주권이 증서요. 입니다. 여섯 번째 이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하거나 쌍방을 다 들였을 때입니다. 손에 핀다고 입니다. 그럼 이제 거기도 이제 중개 의뢰 대리인 수임이라고 거래했을 때 애도 금쟁이다 아니다. 이다. 모두 효과가 본인한테 직접 갑니다. 대리인 직접 거래.
아주 상대방입니다. 그 다음에 합의를 했거나 보수를 받지 않아도 금쟁 이단이다. 이다. 아예 왜 없다는 겁니다. 그냥 3학년 보낼 거요. 근데 자, 문제를 볼까요? 근데 다른 개업공사의 의뢰인이나 또는 다른 개업공사를 통해서 거래했다. 문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냥 다른 기업이 공정하게 할 거요. 게입니다. 그리고 일방 대리는 금쟁 이단이다? 아니다. 아주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와. 게입니다. 아주 별표 여기가 세계감이요. 게입니다. 어리도 아마 떠낼 거요. 게입니다. 그 다음에 탈세나 투기를 조장하는데 믿음기 부동산 전매 계입니다. 그리고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을 때 이것도 조장이니까 차익이 있다 없다 문드다 그죠? 여기도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죠. 자, 뭐 옆에 볼까 문제 전매 차익이 없어도 아까 조장 그랬잖아요. 조장 없어도 금쟁 2단이다 2다 계입니다. 근데 맨날 여기다 아니다 틀렸다 견우셔야 됩니다. 3학년 간대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이렇게 이제 부당, 천부당, 만부당, 그러니까 3학년인 것 같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제 거기에 이제 문장 다 써놨습니다.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문장 틀리게 할 건 없습니다. 이렇게 꼭 부당 나와야 됩니다. 그냥 이득을, 그건 아닙니다. 아주 부당한 이득입니다. 조금 이득은 괜찮습니다. 야, 적정한 사기는 괜찮아요. 게입니다. 꼭 1억을, 1억 받아야 됩니까? 1억 3천까지 괜찮아요. 근데 막 2억, 이러면 이제 문제가 될 겁니다. 얻기할 목적 폭행이 게입니다. 거리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들 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지금 계속 부당부당 나오죠. 천부당 만부당 부당이 나와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거니까 과거가 돼, 여기서 미래가 될건 현재가 될건 다 따질 거예요. 여기입니다. 요거 얼마라고요? 3학년. 자 시험장 갈 때 연놈을 1학년 이럴 겁니다. 뭔 1학년? 매매하면 초과판다. 저 4개만 1학년 이래니까 여기입니다. 아홉 번째 뭐 조폭이냐 단체를 구성.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자 상물에 대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에 바로 자와 공동중개를 뭐하는 거? 제한하는 거. 막 편먹는 거입니다. 엄청 유치하잖아. 제가 초딩도 안 그럴 건데 게임입니다. 여기도 3학년 단체 겁나잖아요. 3학년 게임입니다. 단체 구성해봐. 정말 3년 이하 징역을 내릴 거예요. 근데 열 번째는 우리 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업의 금쟁인가 아닌 것은 그러면 이 열 번째를 찾아라. 일반인 게임입니다. 자, 누구든지 그 일반인 얘기합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우리 줄 목적으로 이제 개업공사 등의 등님은 소속도 들어가 등의 업무를 뭐 방해하는 거. 우리 영업방해 막 그렇잖아요. 사무소 갖고 막 깽판 넣는 거입니다. 일반인 3년 이하 징역을 여기는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한차별 유도 방해 강요 이런 목적으로 계입니다. 뭐 자세히 보라고는 절대 안 할 겁니다. 온라인 뭐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이런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뒤에 조금만 조금만 더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개업공사를 통하여 다른 기업을 통하여 개업공사의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것을 이렇게 부동산을 매매하는 것은 그런데 금쟁 이다? 이다가 아니라 아니다 그럽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다 내가 살 수도 있고 내 집 팔 수도 있고 다른 기업을 통하면 그러니까 친구가 많아야 돼. 그러셔야 됩니다. 이제 친구 없으면 진짜 집도 못 팔아먹습니다. 두 번째 개업공사가 매도인에게 대리권을 수요받아서 매수인과 그랬어요. 매수인과 일방이요 쌍방이요? 네, 그렇죠. 일방이요 쌍방이요? 매수인과 매수인과 직접 거래하면 금쟁 2다. 2다 아니다? 아니다. 게임다. 매수인에게만 대리권을 수요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쌍방은 저 뒤에 매수인에게 옆에 이제 또 여기도 매도인에게 대리권 수요받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권을 수요받고 그리고 직접 거래 그래야 됩니다. 매수인 옆에는 대리권 얘기 없잖아. 그러니까 뭐다? 일방 대리니까 금쟁이 아니다. 아니다. X 게임다. 하여튼 1번, 2번에서 80% 시험 문제 나와. 자, 믿음기 부동산의 전매를 중개했지만 차익이 없으면 금쟁이 아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다. 이다. 무조건 조장. 사전에 초점 박살을 낸다고 했습니다. 자, 4번에 이제 OX를 봐야 되는데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단체를 구성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이제 세 개를 다 써놨습니다. 개업공사 등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에다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질 수 있다고요? X역입니다. 몇 학년? 3학년. 가로해놓고 X역입니다. 뭔 1학년이요? 3학년이요. 매매하면 초과판단만 1학년이라니까. 이러셔야 됩니다.
작년도 이제 드디어 나왔으니까 올해는 건너뛸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낼 수 있어요. 계약금 등에 반환 채무 이행 보자. 계약금 맡겨라. 안 돌아오니까 매도인치가 잘못해놓고 입니다. 요즘처럼 막 집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난리입니다. 난리입니다. 아니 이제 아예 그냥 집값 더 줘 하고 막 난리가 아닙니다. 자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자. 자 먼저 맡깁시다. 예측. 중간중간에 찾아올 수 있도록 합시다. 미리 수령한 겁니다. 먼저 누구 명의로 얻다가 고소리입니다. 먼저 예치 명의자의 개업 공인중개사 소속도 아니다. 임원도 아니다. 입니다. 변호사도 아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한다는 공금. 남의 돈이잖아요.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물어봤다는 겁니다. 자, 공제사업을 하는 자. 협회. 공제 써놓고요. 금융. 은행입니다. 금융기관. 신탁업자. 신탁만 써놓고요. 최신. 우체국 최신관석입니다. 보험. 보험회사. 보증 말고 보험회사. 관리 전문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있냐고 해갖고 시험 문제 나왔다고 합니다. 보증보험회사 말고 보험회사다. 게임다. 그 다음에 예치기관 보실까요? 누구 하나만 빼. 저기 주인네. 개업 하나만 빼고 공금 신체 보호관. 쓰기 귀찮으니까 딱 세 개만 써놓고 정 해놨습니다. 근데 보험회사는 있다 없다? 보증보험회사 없다. 그죠? 그냥 보험회사. 그래야 됩니다. 보증보험회사 유사품에 조심하셔야 된다. 아직 안 내봤어. 그 다음에 보증서. 이제 미리 수령 보실까요? 또 중간중간에 찾아올 때도 매수인 생각합시다. 아주 눈물 나게 생각해. 보증서 발행해서 잘못되면 그 보증기관에서 돈 주게. 보증서 발행인데 어디서 발행한다고 딱 두 군데인데 금융기관. 여기는 보증 그랬다니까요.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증보험회사. 보험회사는 저기 예치명이자 예치기관이고 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하셔야 됩니다. 교부 제일 많이 내봤는데 그 보증서를 누구를 줘야 미리 수령할 수 있을까요? 예치명이자 예치기관. 예치명이자. 예치명이자. 통장 들고 가야 됩니다. 예치기관 말고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예치명이자에게. 교부해야 수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 별표 몇 개월이다. 이거 두세 번 내봤습니다. 별표 1개월. 이거 해석으로 가니까 1개월. 여긴 중요하니까 별표 1개월을 동그라미 해놓고 별표 두 개는 해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1개월. 그런데 한 사람입니다. 저 개업만. 저 개업에다가 동그라미 해놓을까요? 개업의 명의였을 때만 제재가 있다는 거지. 아니요. 공급 말고요. 은행 보고 문 닫더라. 뭐 신탁업자 문 닫아라 아니려니까 여기입니다. 전국이 마비된다니까 여기입니다. 한 사람만. 그러니까 별표 1개월 한 사람. 그리고 인출 등에 약정하지 않거나 그리고 따로 불리하거나 그러다 나서 동의 없이 인출을 하거나 그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 같은 거 교부하지 않거나 그런 겁니다. 그다음에 특징이 바로 누구 보라고요. 매도 말고 매수인. 무슨 매도인. 그리고 예치를 권고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권고할 수 있다. 그입니다. 자료 요구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 지정취소할 수 있다. 아주 세트요. 겨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치 등에는 개업공사에게만 이렇게 에게만 뭐가 있다. 의무가 있다. 우리 개업 하나만 만만한가 봐. 별표 1개월입니다. 6개월 때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겁니다. 1개월입니다. 살살 때릴게. 조금 놀아봐. 이럴 겁니다. 그 다음에 자 1번일까요? 계약금 등을 예치를 자, 보실까요? 이제 세 개 등을 예치할 경우는 이거 어렵습니다. 예치인데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 명의자한테 교환한다. 예치가 보증서를 발행합니까? 아니요. 근데 예치할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이런 소리가 나온다는 겁니다. 예치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서 나오잖아, 주잖아. 입니다. 여기는 미리 수령 그랬죠. 미리 수령. 거기 미리 수령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거기 있구만. 미리 수령할 때입니다. 이걸 한 번도 구경을 안 해보니까 엄청 어려워요. 입니다. 내가 뭐 본 적 있어야지. 누구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시험 문제만 본 적 있어요. 자, 2번 볼까요? 계약금 등을 우선 수령하는 경우에 보증서를 발행하여 예치기관에, 그래갖고 돈 찾거니 예치기관에 교부, 누구? 예치? 명의자. 제일 많이 내봤다는 겁니다. 뭐 여러 놈들은 쉬워. 그러니까 1번 아직 안 내봤는데 어려워.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통령령에서 정한 자의 명의를 예치할 경우에도 계약금 등을 따로 분리하여 관리해야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걔들 다 믿어. 공금 시체 보관할 필요 없어. 제재도 없어. 라고 견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중개보수까지만 한번 보실까요? 중개보수에서 나 먼저 확인해. 옆에 이제 중개보수는 거래가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매도 매수인에게 받으니까 곱하기 2
근데 실비는 확인했을 때 누구한테 그리고 예치했을 때 누구에게 근데 그 스스로 내용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근데 확인은 누구에게 청구할까? 누구 집을 봤냐고. 이전. 그 확인해서 그 청구에서 이전에다가 꼭 동그라미 합시다. 이전 쪽에다가 청구. 이건 가끔씩 자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치는 금방 봤네요. 계약금 등을 맡기면 누구에게 누구한테 청구한다? 취득. 취득 쪽에다. 그죠? 취득 이득 보잖아. 그입니다. 그러면 문제 1번 볼까요? 권리관계 확인은 취득을 해. 인. 교도소 가건의 몇천 원 때문에 계약금 등의 예치는 이전이라는 게 실비를 받는다고요? 맞아 틀려? 완전 틀려. 확인은 이전. 예치는 누구? 취득입니다. 아주 자주 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래도 또 나올 건데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 자, 서울에 저기 중개사무소가 있고 대전에 중개사무소가 있고 근데 중개대상물 소재지라고요? 시군구? 여기는 어디라고요? 중개사무소가 여기 중개대상물이라 중개사무소. 사무소. 그러니까 막 분사무소도 분사무소. 예, 시도 조례역입니다.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그리 안 복잡해. 그리고 시군구가 아니라 시도, 시도. 시군구 200개가 넘는 데니까요. 아주 쓰러지겠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시도의 조례로 받는다. 우리가 받을 보수, 그 보수 받는 거 모르면 어떡할래? 입니다. 시도, 시도 그랬나? 시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개보수 그 범위 그 규정에서 먼저 주택은 매매교환, 얼마라고 0.9. 내에서 시도 조례입니다. 시도 조례 박스가 있어가고 많이 못 받아. 근데 박스는 줄 거니까 놔둬봐. 안기하지 말고 요일만 알아. 임대차 등에는 0.8 내에서 시도 조례인데 거기 나왔네요. 어디에 소재지에 시도 조례에 따라서 주택은 받는다. 주택일까요? 중개사무소일까요? 여기는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 사무소요. 주택 안 따라가. 복잡해 쓰러져 입니다. 팔도 난리가 날 건데 입니다. 그 다음에 주택 왜 볼까요? 하여튼 여기 임대차까지 다 포함해서 뭐밖에 없다. 0.9 시도 조례가 아니라 0.9 내에서 뭐요? 협의역. 협의역입니다. 받을 범위 그냥 주택 위에 그럼 0.9 딱 사무실에다가 딱 붙여놔야 됩니다. 그다음 복수용도 주상복합건축물 주거용 막 상가사무실 2분의 이상 초과가 아닙니다. 그러면 다주택 한쪽으로 몹니다. 양도소득세처럼 주택의 부분 2분의 미만 상가사무실이 60평 주택은 40평 그럼 뭐라고요? 주택 외에 주택 외니까 시도조례 말고요. 0.9 내에서 협의 그 2분의 미만에는 0.9 내에서 협의입니다. 0.9 내에서 협의다. 주택 외다. 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교환 얼마라고요? 주거용 오피스텔 얼마입니까? 0.55 그리고 이거 아이오를 안 준다. 그리고 임대차 등은 얼마라고? 0.4. 그리고 이제 거기 옆에 보실까요? 이제 거기 옆에서 이제 자 80이 맞을까요? 60이 맞을까요? 자 85, 85. 이야. 그리고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부엌, 화장실, 욕실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없으면 안 돼. 그러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 뒤에 이제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자 교환은 교환 정말 자주 냅니다. 각각의 3억 4억 각각이 두 번 아니? 그입니다. 거리 금액 그죠? 큰. 또 적은 그러면 안 됩니다. 평균도 내봤습니다. 여기는 큰, 큰 또는 높은 그래야 됩니다. 큰 금액 하나로 쌍방한테 똑같이 봐도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동일 세 번 나온지 세 봐야 됩니다. 동일한 중개대상물, 동일한 거래상 당사자 간에 그리고 매매와 전세를 중개, 이제 동일한 기회입니다. 중개하면은 전세만에 전세만이 아니라 뭐 매매만 또 매매와 전세 이러면 안 됩니다. 매매만, 매매만. 정말 독립 세 번에 매매만 안 그럼 매매할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85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의 매매교환은 0.6. 근데 임대차가 0.5라고요. 맞았다 틀렸다. 초과보수 매매교환 얼마라고? 0.5. 임대차는 얼마라고? 0.4. 4입니다. 4. 그건 아예 계산해보라고. 아예 아래 문제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중개보수 계산인데 부엌동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된 그다음 주거용 오피스텔의 6억으로 바로 이제 성립했을 때 중개 보수는 얼마일까요? 게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당구장 표시처럼 만약에 그게 85제곱미터래요. 하나는 1번은. 근데 만약에 자 지금 이제 6억이고 그런데 90이래요. 거기 0.4는 아예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거용 상하수도 시설이 설치됐다니까요. 게입니다. 85일 때 달러, 90일 때 달러. 그럼 어떻게 다릅니까? 자 먼저 아까 6억. 자, 6억이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1번처럼 85제곱미터 나가입니다. 왜 요일 안 주냐? 요일은 네가 알잖아. 그입니다. 아까 봤잖아. 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90제곱미터. 90제곱미터.
막 0.6인가 0.5인가 0.3인가 헷갈리고, 그리고 자 92번도 0.8인가 0.9인가 난리네. 그러니까 먼저 85 얼마입니까? 요율 0. 그렇죠. 0.5%입니다. 그럼 엄청 쉽네. 자, 3개 떨어지겠네. 5만 계산하면 되겠네. 얼마요? 5, 6, 30이니까 300. 300. 근데 아직은 답이 아니다. 그러니까 저기 저번에 한번 우리 이제 문제 틀려갖고 아주 망신스러웠습니다. 곱하기 얼마? 자, 2. 2. 그러니까 2. 쌍박. 그래서 이제 얼마라고요? 600. 실무가도 똑같다는 겁니다. 600만 원. 그러니까 600만 원. 그 다음 이제 90제곱미터. 자, 면적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얼마, 그죠? 0.9. 여기는 0.9입니다. 0.95개입니다. 59 얼마요? 69? 54. 그죠? 54개입니다. 500 얼마? 40만원. 실무가 정말 그렇습니다. 여기다가 곱하기 2 좀 해봐봐. 1080만원입니다. 그래서 곱하기 2까지 해봐라. 1000. 그리고 80만원. 80만원이 바로 정답. 겨누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아, 그걸 함정. 함정. 함정입니다. 자, 주택이 아니라고 했구만, 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증금 5천만 원이라 500, 500입니다. 차임이 30. 여기다가 100을 곱할까요? 시험장에서. 24를 곱할까요? 게입니다. 70을 곱할까요? 금방 나옵니다. 자, 2년. 주택 임대차 욕 한번 하고 얼른 넘어가라고 했습니다. 중개보수. 근데 자, 만약에 이제 자, 중개보수 요율, 주택이니까 좋네요. 5천만 원 미만이면 요율 0.5. 한도은 20이다. 라고 했을 때입니다. 먼저 자 2번에서 이제 얼마로 곱하시는 건가요? 그입니다. 자 보증금, 자 보증금은 500이니까 그대로 놔두고 있습니다. 500. 그리고 정말 시험장에서 얼마라고요? 차임 30. 얼마 곱한다고요? 70 이렇게입니다. 100을 왜 곱해봐? 그입니다. 3,500이구만. 그입니다. 차임 그죠? 여기 이제 37에 얼마니까요? 2,100. 2,100만 원입니다. 보태봐 얼마? 2,600. 자, 2,600입니다. 자, 2,600만 원이니까 이제 3개 떨어지겠네, 게입니다. 거기다가 얼마다? 0.5%다, 게입니다. 그러면 3개 떨어지고 26,000원. 거기다 이제 얼마? 5, 5. 5, 6, 30이다. 3 올라갔다. 2, 5, 10이니까 13만. 3개 나란히 내려온다. 얼마? 13만 원. 아직 정답 아니요, 게입니다. 곱하기 얼마? 야, 2. 근데 만약에 혹시 임차인에게만, 그럼 얼마라고요? 13만 원, 게입니다. 근데 만약에 주거용 오피스텔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거 딱 주고 주거용 오피스텔.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85제곱미터. 그럼 얼마라고요? 임대차. 그죠? 0.4. 0.4로. 0.4로. 그러면 2만 6천 원 나왔겠다. 거기다가 4만 곱하면 되겠다. 64, 24니까 2 올라갔고. 24, 8이니까 얼마고? 10만. 10만 4천 원.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개보수는 그랬으면 여기다 얼마다 또 곱하기 2한다. 됩니다. 2한다. 나머지는 정답 써보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곱하기 다 2까지 해놓고 또 거기다 20 그러면 안 되고요. 뭐죠? 안 넘었네. 그럼 바로 곱해. 26만원. 정답입니다. 자, 이런 것만 이제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수업을 마쳐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마무리해볼 겁니다. 고맙습니다.